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막 길라잡이, 막 크리에이터 식사학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인사드리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앞치마도 하고, 오늘 짐작하셨겠지만 뭘할 거냐면 요리를 할 겁니다. 요리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어본 게 그럴듯한 레시피. 제가 프로 요리사가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그럴듯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그럴듯한 레시피라고 지어봤는데, 일단 그럴듯한 레시피의 목표는 뭐냐면, 밖에서 사 먹으면 좀 비싼 것들, 좀 비싸서 사 먹기 좀 망설여졌던 것들, 그리고 또 막상 나가서 비싼 돈 주고 사 먹었는데 양이 너무 적은 것들, 그런 것들을 메뉴로 선정해를 해서 싸고 맛있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양껏 먹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메뉴는, 요새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이제 홈파티 같은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집에서 이제 홈파티 한다 그러면 빠질 수 없는 메뉴가 스테이크일 텐데, 오늘 스테이크를 메뉴로 선정을 해서 최대한 싸고 맛있게 그럴듯하게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 소개를 일단 먼저. 재료가 뭐 사실 별건 없어요. 스테이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고기를 굽는 거기는 하지만, 디테일하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훨씬 더 맛있는 스테이크를 구워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제가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고기, 가장 중요한 고기. 고기를 뭘 샀냐면, 탑블레이드라고 돼 있는데, 미국산 소고기 탑블레이드. 탑블레이드는, 네, 우리나라 부위랑 부채살이에요, 부채살. 이 가격이 얼마냐면은, 486g이 있는데 13,000원. 한우가 물론 맛있지만, 네, 한우로는 꿈도 꿀수 없는 가격이죠. 오늘 제 생각에는 뭐, 이 소고기가 13,000원, 그리고 뭐, 가니쉬라고 하나 산 것들, 아스파라거스랑 양송이, 이게 한 4,000원 정도 해서 한 18,000원? 18,000원 정도로, 네, 양껏 드실 수 있는 스테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 일단 고기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산 냉장 프라임이에요. 프라임은 등급 이름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 등급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윗등급이 프라임,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초이스, 그리고 마지막이 셀렉트. 미국산 소고기는 원래는 등급이 8등급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거는 세 가지 등급, 그 상위 세 가지 등급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등급은 뭐 모르셔도 됩니다. 미국산은 탑블레이드라고 하고, 호주산은 오이스터 블레이드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부채살이라고 합니다. 부채살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 부위 중에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부위입니다. 그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셰프 있죠, 제이미 올리버. 그분도 부채살을 굉장히 많이 찬양했던 분이에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스테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등심 아니면 안심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안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부채살을 대용으로 이용해 보셔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기름기가 있고 좀 이렇게 입에서 살살 녹는 그런 맛을 기대하신다면 조금 뭐 별로이실 수도 있을 건데, 그래도 이 가격대를 생각하면은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양, 요 정도 품질이면 해 먹어 볼 만한 것 같아요. 이 주재료의 가격과 종류를 이제 말씀드렸고, 뭐 나머지는 이제 이런 부재료들, 버터, 후추, 소금, 그리고 올리브유인데, 올리브유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리자면, 지금 제가 준비한 올리브유는 퓨어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근데 마트에 가면 일반적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굉장히 많이 팔아요. 그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그 올리브유에서 기름을 착즙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기름, 그거를 이제 모아서 판매하는 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고, 퓨어 올리브유는 두 번째부터 나온 기름. 두 가지 어떻게 다르냐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향이 굉장히 강한 대신에 발화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샐러드나 이제 그런 거 드실 때 이제 뿌려갖고 이제 생으로 드시는 그런 용도예요.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기름 요리를 하시면 불납니다. 물이 막 나요. 네,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식용유처럼 쓰실 경우에는 꼭 퓨어 올리브 오일을, 네,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마트에 가면은 퓨어 올리브유가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이제 해볼 건데,
하기 전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고기를 이제 마트에서 뭐 어디서든 사오셨을 때 실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실온에 그냥 놔두셔야 돼요. 왜냐면 냉장고에서 꺼낸 상태로 바로 그냥 구워버리게 되면은 깊은 부분의 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속까지 제대로 익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구워지질 않으니까 이 실온에 꼭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래야 구울 때 속까지 골고루 잘 익어요. 이 부분은 은근히 빠뜨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시즈닝부터 해볼게요. 물론 뭐 트러플 소금이나 히말라야 핑크 솔트 같은 게 있으면 좋겠지만 비싸니까 오늘은 저렴하게 맛있게 먹는 거기 때문에 국내산 천연염이면 충분합니다.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죠. 우리는 저렴한 고기를 샀기 때문에 노동력으로 때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시즈닝이 끝났고 이 상태로 너무 오래 놔두지 마세요. 이걸로 뭐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을 시키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금을 뿌렸기 때문에 여기서 오래 놔두면 육즙이 다 빠져나갑니다. 네, 시즈닝을 마치셨으면 팬에 불을 켜시고 올리브오일을 넣어주시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스테이크는 튀기듯이 굽습니다. 튀기듯이 굽기 때문에 올리브오일을 좀 넉넉하게 둘러주시고 달궈주세요. 좀 걸립니다, 시간이. 이 상태에서 또 바로 넣으면은 그것 또한 이제 맛없는 스테이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스테이크는 인내심이 좀 필요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팬에서 이제 연기가 나기 시작하죠. 지금이 스테이크를 넣을 타이밍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겉을 바싹 익혀갖고 육즙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다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거 다 되게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육즙은 어떻게 하든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육즙은 어떻게 하든 빠져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걸 뭐 바짝 익힌다고 육즙이 안 빠져나오는 그런 건 아닌가. 그게 뭐 1930년대 이미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해요. 바짝 익혀서 이제 시어링하는 이유는 육즙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식감, 크리스피한 식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그 다른 속하고 겉을 이렇게 다른 식감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정설이라고 합니다. 육즙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해요, 근데. 버터를 넣어줍니다. 버터 많이 넣으셔도 돼요. 버터를 녹여줘서 이렇게 끼얹어주세요. 버터를 너무 많이 넣으면은 고기 맛을 해친다고 하는데 사실 나중에 스테이크 다 해서 먹으면은 버터 맛은 사실 거의 안 나요. 버터는 그냥 고기 풍미를 끌어올려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많이 넣어도 됩니다. 버터를 넣으시고 그리고 마늘을 으깨서 넣어주세요. 마늘을 으깨셔가지고 고기 위에 문질러주세요.
고기를 꺼내서 놔주세요. 들어보시죠. 레스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기에 이제 육즙을 이제 고루 퍼지게 하는 건데, 이렇게 놔두면 식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속의 온도는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놔두시고, 자, 그 다음에 뭐 하냐, 닦지 마시고 기름이 아니고 기름과 버터와 마늘 향과 그 고기 육즙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여기에 이제 와인을 부어서 졸여서 소스를 만들면 이제 그게 그레이비 소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는 그 소스인데, 오늘 저는 다른 소스를 먹을 거기 때문에 이게 가니쉬를 부어볼게요.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소스를 얹어야 되는데, 사실 요 이제 남은 육즙에다가 와인을 넣어서 졸여서 만드는 이제 그레이비 소스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럼 또 와인을 또 사야 되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홀그레인 머스타드입니다. 이거는 요 스테이크 드시러 가면 많이도 보셨죠. 홀그레인 머스타드가 뭐냐면 이게 겨자씨예요. 겨자씨를 통째로 그 소금물에 절여서 그 이제 머스타드 소스랑 섞어가지고 제품으로 출시를 한 겁니다. 일반 그 우리가 흔히 먹는 허니 머스타드에 비해서 약간 그 겨자씨의 알싸함이 있고 이 소고기 느끼함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좋아요. 홀그레인 머스타드랑 그 와사비, 생와사비죠. 물론 이것도 이제 뭐 가공 제품이긴 합니다만, 뭐 저희가 이제 그 통 와사비를 사서 갈아서 먹으려면 그게 제일 맛있기는 한데, 그런 게 통 와사비 구하기도 힘들고 그 강판도 사야 되고, 마트 가시면 생와사비 제품을 팔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18,000원짜리 그럴듯한 스테이크, 양 많죠? 어디가 이 정도 먹으려면 한 5만 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머스타드 소스 홀그레인 먼저 올려서, 부채살은 그 중간에 심 부분 때문에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싫어하시는데, 만약에 그 부분인데 식감이 싫으시다면 그 중간 부분 잘라내고 구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안심이랑 더 식감이 비슷해져요. 18,000원짜리 스테이크에서 이런 맛이 나면 제가 볼 땐 반칙입니다. 오늘 18,000원으로 그럴듯한 스테이크 양껏 먹기, 양껏 다 먹었습니다. 물론 뭐 고급진 스테이크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럴듯한 스테이크 만들어 먹기였으니까 뭐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맛도 되게 맛있었고, 이 정도면 뭐 홈파티에 내놔도 손색없지 않을까요? 내 생각인가? 오늘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물론 뭐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은 뭐 흔히 나오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조합해서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스테이크를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식사학자의 그럴듯한 레시피 스테이크 편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음식,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식사학자였고요. 그럼 식사하세요.